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집에 키우고 있는 청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그전에는 물을 아무 때나 줘서 잘 보냈었는데 요거는 정말 잘 키우고 있어서 제가 키우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한 2년 키우다 보니까 우짜라서 댕강댕강 잘라서 이렇게 그 옆에다가 얘는 이렇게 심어준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심어줄 곳에 이 잎이 있어서 뚝뚝 떼어놨었는데 이것이 잎꽂이 이제 조그맣게 앙증맣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. 잎꽂이, 그러니까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. 얼마 전부터 나오더라고요. 아, 저는 포기하고 그냥 놔뒀었었는데,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자른 부위 옆에 따글따글따글 이렇게 귀엽게 요것도 자른 부위 옆이거든요. 여기 세 군데나 이렇게 많이 앙증맞게 나오고 있어서 제가 요것도 자른 부위 옆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. 얘는 원래 있었던 거고요. 그래서 이제 청옥을 언제 물 주며 어떻게 키우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이렇게 얘는 가져온 지가 한몇 개월 됐는데요. 제가 또잘 키워보고 싶어서, 그런데 빛이 부족해서, 햇빛이 부족해서, 이제 또 웃자랐어요. 얘도 조만간에 또 댕강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.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요. 제일 위에는 아직 통통한데요. 이렇게 지금 위에는 아직 쪼글쪼글하지 않고요. 제일 밑에부터 요 위까지는 쪼글쪼글해요. 요럴 때 제가 조명간수로 물을 듬뿍 주거든요. 좀 전에 우리 집에 온지뭐몇 개월 됐어도 한번 영양제를 안 줘서 식물 종합 영양제를 한 방울 떨어뜨려서 이렇게 풀어줬습니다. 이거를 풀어주고 지금 이제 담궈놓은 지가 좀 됐어요. 한 시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위에 지금 젖어 있거든요. 네, 조금 있다가 이제 한 30분 있다가 이 정도로 많이 물이 고파할 때는 저는 이제 바로 꺼내지 않고 조금 놔둬요. 한 이제 글쎄 올라왔을 때한 30분 정도 후에 이렇게 저기 꺼내거든요. 그러면은 한 이제 쪼글거리는 상태에 따라서 하루만 해도 통통해지기도 하고 한 2, 3일 걸리는 경우도 있고, 그전처럼 성미는 막 워낙 오래돼서, 그거는 이제 한 일주일 후에 좀 통통해지더라고요, 잎이. 그래서 다육이 이제 물이 고픈 거에 따라서 통통해지는 게 바로 안 통통해지기도 하니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. 어느 이웃님께서, 물을 줬는데, 조명간수 줬는데 왜 물이, 잎이 바로 통통하지가 않나요? 이렇게 좀 여쭤보신 분도 계셨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통통해집니다. 그래서 이제 저도 청옥을 잘, 이것도 자연스럽게 얘가 떨어진 거는 잎꽂이가 이렇게 된 거고요. 제가 띈 거는 아니고요.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청옥을 잘 키우는 방법을 이제 터득했고요.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시고 이제 다육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웃자란 거는 저처럼 이렇게 잘라서 좀 말려서 뿌리 내려서 이렇게 심으셔도 되고요. 저는 이게 그때 당시 마른 흙에 그냥 뚝 띄어서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심어줬었던 거거든요. 그러니까 바로 잘라서 젖은 흙에 심어 놓으면은 물어서 보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되고요. 좀 잘라서 좀 말려서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텐 선반 같은 데에 놔두면은 뿌리를 잘 내려요.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지금 한 2주는 좀안된것 같은데, 잘라가지고 이렇게 놨더니, 이게 무슨 철화인데?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뿌리 좀 내린 다음에 심어주는 거는 더 안전하겠죠?
제가 그런 방법도 하고 그냥 또 아무 때나 이렇게 훅 눌러줄 때, 흙 속에 그냥 심어줄 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앙증맞게 잘 크고 있어요. 지금 확대해서 그런데 엄청 작아요. 잎이 작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지금은 이렇게 조금 놔뒀지만 조금 더 크면은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. 오늘 근로자의 날이죠. 5월 1일. 그치만 저는 학교 가야 됩니다.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. 꽃이 많이, 철쭉이 많이 폈더라고요. 꽃 구경도 많이 가시고 오늘 행복한 날 보내세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제 유튜브 구독하기와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리고요. 제 저거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이 지금 8분이 연락이 오셨어요. 근데 두 분이 아직 연락이 안 왔는데요. 그 안에도 안 오면은 제가 내일은 학교를 안 가니까 내일 포장해서 오후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택배를. 그러니까 잘 받아보시고요.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